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새로운 기대 종목 바로 근대 5종인데요. 두 대회 연속 메달을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담금질의 한창인 선수들을 김태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근대 5종 선수들의 시계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6시 20분인데요. 다섯 종목을 빠짐없이 훈련해야 하는 만큼 일찍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작하는 레이저런 훈련. 420m를 전력으로 뛴 후 가쁜 숨을 가다듬고 다섯 발을 명중시킵니다. 이렇게 하루 15km씩 뛰고 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작위로 말을 배정받는 승마. 말과 교감하는 작업은 매일매일 도전이지만. 아, 여러분, 홍태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끝내 장애물을 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 펜싱과 수영까지. 다섯 종목 합쳐 10시간 이상 훈련하고 샤워만 4번을 해야 긴 하루가 끝이 납니다. 어떤 훈련을 하든 강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흥민이랑 앞으로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릴 역사적인 레이스를 어느 때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베테랑 전웅태와 김선우를 필두로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을 따낸 신예 성승민과 군인 신분의 서창원 모두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올림픽 때는 정말 아쉬운 거 없이 후회 남지 않도록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은 한 명이 주는 게 아니라 세 명이 주기 때문에 뭔가 단점보다는 자신감과 패기가 둘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